매일 말씀 10분 강론 연중 제26주간 토요일의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그때에 72 제자가 기뻐하며 돌아와 말하였다. 주님, 주님의 이름 때문에 마귀들까지 저희에게 복종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나는 사탄이 번개처럼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힘을 억누르는 고난을 주었다. 이제 아무것도 너희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영들이 너희에게 복종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여라.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 안에서 즐거워하며 말씀하셨다.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시고 철부지들에게는 드러내 보이시니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나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나에게 넘겨주셨습니다. 주셨다. 그래서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또 아들 외에는, 그리고 그가 아버지를 드러내 보여주려는 사람 외에는 아버지께서 누구이신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서 제자들에게 따로 이르셨다.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행복하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려고 하였지만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들으려고 하였지만 듣지 못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네, 오늘 복음 말씀을 주제를 정한다면 제목으로 예수님 이름의 힘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름이라고 이제 말씀드리는데, 오늘 마귀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나갔다 하는 그 보고를 제자들이 하잖아요. 주님의 이름 때문에 마귀들까지 저에게 복종합니다 하고요. 이름이 대단히 중요하죠, 이름. 이름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름이. 어린이들에게 이름은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만약 어린이 이름이 조금 부르기 이상하면 상당히 슬프고 또 울고 막 이래요. 고대 유다인들도 그렇고요. 오늘날에도요, 동양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양도 그렇지만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 모든 것을 담아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름이 이제 여러 가지 풀이를 하지 않습니까? 이름 풀이를. 그런 점에서도 우리가 볼 때에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 모든 것을 드러내고 있죠. 인도네시아에서는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관습이 있었대요. 직업을 바꾸면 이름도 바꾼다. 우리 그리스도 전통에서도 그렇습니다. 전통에서도 종교, 그러니까 수도원에 들어가면 이름도 바꿀 수 있고요. 또 세례명도 바꿀 수 있고요. 그렇죠. 이렇게 일반적으로 사회 전통 안에서 이름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성인의 시대로 들어간다 하고 얘기하는 그런 관습도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모든 것들은요, 호적의 문제에 어떤 근거를 두는 거기 때문에 이름은 상당히 이제 중요하고, 그런 그 관습과 풍습들은 약화되긴 했지만, 분명 이름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성경도요, 성경에서도 이름은 대단히 큰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에 대한 것들이. 하느님께서도 당신의 이름을 누구에게도 계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직 있는 자 그다라는 말씀, 야훼가 그런 뜻이죠. 있는 자 그다라는 말로 알려주었고요. 그 대신 사람들은
나자렛 예수라고 하는 마리아 아들의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 부정적인 사람도 있고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다시 나자렛 예수의 신성의 부분들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예수님은 당신의 이름을 제시하고 또 그의 능력을 드러낸 것입니다. 여기서 한번더 우리가 깊이 볼수 있는 것은 이름에 대한 건데요.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신심이 상당히 교회 안에서 있었어요. 우리가 성인 호칭 기도에서도 이름 신심이 있었지 않습니까? 성인들 이름을 막 우리가 부르면서 서품식 때라든가 연도할 때 성인들 이름을 계속 반복해서 부르는 것은 이런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신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약자도 IHS, 이게 예수님의 이름에 이런 그 희랍적인 그런 이니셜들을 뽑은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크게 성인 호칭 기도에서도 그렇고, 우리 상징에서도 이름은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이러한 측면들에서 시에나의 성 베르나르도 프란치스칸 설교자가 있었겠죠. 그분도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신심을 많이 설교를 했었습니다. 또 동방교회에서도요, 그리스도 동방교회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에 힘이 있다는 것을 경험했고 또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힘을 발견했고 기도도 역시 이것이 이제 마음 기도라고 하는 건데요. 예수님의 이름을 계속 반복해서 부르면서 예수의 기도 하면서 탄생된 것입니다. 예수기에 대한 내용들은 제가 이제 여러 기구문에 썼고 또 제가 기도학교 할 때도 예수기도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런 측면들에서 러시아에 예수의 신부님이 계세요. 저도 이제 논문 쓰고 할때 이분의 그런 책들을 많이 읽었는데 러시아 분이지만 예수의 신부님인데요. 콜로 그리포프라고 하는 이 예수의 신부님께서는 어떻게 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이것을 이콘과 견주어서 설명을 했는데요. 예수의 이름으로 계속 부르는 거 있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우리 교우들도 어떤 일을 할 때면 아 예수 마리아, 예수 마리아, 예수 마리아 요셉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교회 초기 교회 때부터 예수 기도가 있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콘. 여러분들 잠깐 보여드릴까요? 제가 요 이콘, 삼위일체 이콘이라든가 저 위에 있는 이콘, 여기 있는 이콘이 이제 성모님과 아들 예수님이 함께 있는 이콘이에요. 이런 것들. 그리고 여기 또 여기는 이거는 이제 우리 호주 성모님이시죠. 호주 성모님이시고 또 이제 우리 이콘으로 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러한 발음 자체를 이콘과 대비해 볼 때, 이콘과 대비할 때 바로 인격의 소리를 내는 인격의 어떤 그 음향적 의미의 이콘이다. 음향으로서 이콘이라고 하는 표현까지 들어요. 일반 이콘은 보는 이콘이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것이 인격의 어떤 음향을 드러내는 이콘이라는 것. 이콘이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귀로 듣는, 입으로 표현하고 귀로 듣는 이콘이라는 것이죠. 이콘은 꼭그 성화로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인격의 예수님 인격의 이콘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걸 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자주 발음하십시오, 여러분들. 예수님, 예수님 하고 기도하세요. 그러면은 바로 우리 눈앞에 성령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또 예수님의 어떤 그 모습과 특별히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현존이 우리 앞에서 현존 드러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믿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영들이 너희에게 복종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해라. 오늘 복음을 보게 되면은 72 제자가 돌아와서 기뻐하면 주님의 이름 때문에 마귀들까지 복종했어요. 저희들에게 했더니 예수님께서 나는 사탄이 번개처럼 하늘에서 떨어지는 걸 보았다. 그래, 보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힘을 억누르는 권한을 줬지 않냐? 이제 아무것도 너희를 해치지 못한다. 하지만 영들이 너희에게 복종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여라. 영퇴치하고 기적 베푸는 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만 머물지 말고 그런 일을 통해서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여라. 그렇습니다. 저도 이렇게 유튜브 하는 거 저도 좋은 일이고 하지만 이 일들 자체가 제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다고 믿고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역시 모든 장소라든가 모든 공간, 이 거리에는요, 바로 이름으로 명명된 거리명들이 많죠. 바로 기억을 그 기억이죠. 기억을 그러한 그 이름의 기억을 기억하기 위한 사람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사는 이 호주에서는요, 모든 거리나 광장이 사람 이름이잖아요. 우리나라는 사람 이름도 이제 뭐 세종대왕이라든가 몇개 생겼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지형에 대한 이름이기도 하죠. 그런 점에서 이름이 없이는요, 우리는 어떻게든 인격이 드러날 수 있는 부분은 약하다고 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요, 바로 이런 세대 또 어떤 제너레이션, 또 조상들과 끈으로 연결되는 것이 바로 이름이에요. 그런 점에서도 우리도 이제 성으로는 우리 한국에서도 성이 이제 조상과 연결되는 그런 족보라고 볼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그 세례의 순간도 마찬가지, 세례의 순간에서도요, 세례 줄 때, 부모들은, 그리고 또 대부모들은 아기의 이름을 이렇게 문서에 적지 않습니까? 신청서에 적지 않습니까? 또 저는 아기에게 세례를 줄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이 아기 이름을 부르면서 세례를 주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죠. 바로 이런 세례 받을 때 이름을 적고 세례 받을 때 이름을 부르는 것은 바로 이 지상에서 천상 예루살렘의 시민이 된다는 기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 기록으로만 충분할까요? 기록도 충분하지만 분명한 것은 바로 피의 일치. 예수님과 성체성사하는 피의 일치가 확실한 내 이름을 하늘에 기록되는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이라고. 하늘에,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는 사건이 아니겠는가? 그러면서 바오로 사도께서 말씀하신 에베소서 2장 13절의 말씀을 낭독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걸 얘기하면서 에베소서 2장 13절에 그러나 이제 한때 멀리 있던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느님과 가까워졌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감복합니다. 감사합니다.